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신앙인의 삶이 어떠한지를 한번 모델을 찾아보고, 또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확인하고 끝까지 충성하며 달려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주제로 설교를 할 만큼 이제는 저도 조금은, 여기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십니다만, 조금은 인생을 알수 있는 이제 나이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구약을 읽을 때마다 참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가장 모범이 되는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쩐지 나와 잘 연결이 안 되는 좀먼 과거의 뭐 족장 시대의 얘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특별히 오늘은 1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11장 마무리, 뒷부분부터 15장까지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으로 확인될 수가 있었는지 하는 그 믿음의 여정을 쭉 보면서, 여기에 역사, 아브라함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이것이 저에게 큰 교훈이 된다는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먼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죠. 11장의 마지막 부분, 저를 보면 데라가 아브라함과 롯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리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떠나고자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뭐 성경에서 자세히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왜 그가 가나안으로 가려 했는지는 우리는 알수 없지만, 이렇게 추론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데라를 택하셔서 그를 믿음의 선조로 삼고 그를 통해서 많은 열방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명한 확신과 부르심을 그에게 주시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끌림에 어쩌면 그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데라는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그 지도를 보시면 그 중간 지점에 머물러서 자기 생을 마칠 때까지 거기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뭐 우연이 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그가 믿음의 자손들을 길러내고 이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믿음의 구원 계획이 조금은 늦춰지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데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곳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데라와는 좀 다르게 정말로 과감하게 자기의 식솔들을 거느리고 하란을 떠나서 이제 또 가나안을 향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지점에 가서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거주하며 그곳에서 나를 섬기라라고 하는 특별한 지점을 명해주지 않으셨어요. 그저 가나안 땅, 뭐 가나안이 뭐 작다고 하지만 또 그렇게 작은 지역이라고도 볼수 없죠. 그곳으로 가라고 명하셨더니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출발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당시 GPS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떠나긴 떠났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아브라함은 여기저기 방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느 지점을 택하셔서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히 거할 것으로, 그들이 영원히 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땅의 중심을 삼으셨을까요? 이 당시는 몰랐죠. 근데 지금 보면 그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특별히 하나님의 전을 짓게 하시고 후손들이 짓게 하시고 그곳에서 섬김을 받으시며 모든 열방들이,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대역사를 이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읽은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을 하십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저 북쪽의 텔단, 단부터 아래의 부엘세바, 사실은 그 아래 에일랏까지 그 모든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으로 언약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절에 있는 영원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에 정말 1.1획이라도 자그마한 글자 하나라도 허투루 읽어서는 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준엄한 계획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 문자주의로 흐르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고 혹은 약속이나 축복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영원히 너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을 다 잃어버리고 세계를 유랑하는 그러한 아주 불쌍한 민족으로 전락하게 되죠. 거의 2000년을 자기 나라 없이 자기 땅이 없이 그저 이 민족 저 민족에게 핍박을 받으며 홀대를 받으며 살아가는 아주 불쌍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러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1948년 다시 나라를 건설하게 하시고 그로부터 지금까지 70여 년이 흐르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오래전에 말씀하신 영원히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비록 2000년이라고 하는 큰 세월이 흘렀어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서 그들에게 복으로 약속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예루살렘에 가면 수많은 열방들이 모여서 그 화려한 그 이슬람 사원을 보면서 도성을 보면서 어떤 감격을 누리게 되죠. 참 볼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아 여기에 하나님이 거하셨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었고 여기에 이 감람산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마지막 약속을 성취하시는 곳이 이곳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감격하고 어떤 특별한 기운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루살렘보다 더 특별하고 감격적인 장소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곳은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분들이 잘 찾지 않는 곳이었는데 하루는 제가 그곳을 가고 싶어서 저희를 안내해 주시는 그 선교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선교사님 우리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한번 가보죠. 그랬더니 선교사님께서 그러자고 그래서 일정을 좀 바꾸어서 베델이라는 곳으로 버스를 몰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베델은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어요. 서안 지역에 있어서 거기는 팔레스타인 그 모슬렘 주민들이 주로 살고 있어서 유대인들이나 관광객들이 잘 찾는 곳이 아닙니다. 요즘은 또 많이 이제 찾아간다고 하는데 그런 곳이어서 관광지로 물론 안전하게 가서 보고 올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은 아닙니다. 서양 그 관광객들이나 유대인들이 관광을 하려고 하면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중무장을 하고 앞서서 장갑차를 끌고 호의를 해야만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좀 험악한 지역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가서 그 현장을 딱 밟는 순간 아주 남모르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가보면 뭐 특별한 사원이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어떤 뭐 건물이나 유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바로 그 지점이 야곱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선조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다가 하루는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더니 천사가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늘문이 열리는 곳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곳에 돌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그곳에 전을 짓겠다 하나님께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이 먼저 가나안 땅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전을 첫 제단을 쌓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글쎄요. 성경이 어떤 지점이 더 특별하고 더 영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과 처음 만나주시고 소통하시고 복을 내려주셨던 아주 특별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이 도외시하고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러한 곳이 오히려 더 영적이고 특별한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그러한 곳임을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베델은 다른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곳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롯과 헤어질 때에 베델 가까운 곳에서 아브라함이 높은 산에 올라 롯에게 말합니다. 그들과 재산 때문에 다툼이 있었는데 우리 더 이상 우리 가족끼리 싸우지 말자. 내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가고 내가 북으로 가면 나는 남으로 가겠다. 내가 원하는 곳, 좋은 것을 택해서 떠나라. 그러면 나는 그 반대편에 머물며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살자 하고 조카 롯에게 큰 양보를 하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회가 있어서 그 베델에 가시면 꼭 베델에 가셔서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둘러보시면 그 중에 한 높은 산이 있는데 거기는 사실 그 군부대가 있어서 아무나 올라가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허가를 받아서 올라가면 거기에서 사방을 둘러보면 정말로 신기하게도 저 먼 사해까지 그 동서남북 넓은 곳이 다 보이는 그러한 곳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베델은 믿음의 조상답게 아브라함이 롯과 싸우지 아니하고 큰 양보를 했던 그 조카 롯을 먼저 축복하고 그들에게 복을 내렸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본을 보였던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축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땅에서 너는 영원히 거하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에 어떤 나에게 벌어지는 수많은 축복들, 이적들, 말씀의 응답들,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복되고 값진 그 모든 부귀 영화를 보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베델이라고 하는 것,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남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셨고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셨고 나와 끝까지 동행하시며 나를 인도하셨다는 곳을 확인할 수 있는 곳, 그것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곳이고 그곳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스라엘은 아주 많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기회가 돼서 이스라엘에 가시게 되면 우리 믿음의 선조가 걸었던 곳, 그들이 수많은 적들과 싸워서 믿음을 확인하고 승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곳, 그런 곳에 주목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번의 시험을 통과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을 때 분명히 어떤 특별한 곳을 정해서 그곳에서 정착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하셨을 텐데 이때까지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어느 곳으로 부르셨는지 확신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기근이라고 하는 큰 도전을 만나게 되자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지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신변에 위험이 있게 되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도 그 아브라함은 그 모든 위험을 면하고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되죠. 가나안으로 또 올라와서는 또 다른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 사해에 가면 지금은 흔적이 다 사라졌습니다만 14장에 보면 다섯 도성이 나오죠.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 다섯 성이 나오는데 그 다섯 성에 머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죠. 그 성에 머물던 그 주민들과 다른 나라의 그 백성들이 전투가 벌어지게 되죠. 그 전투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고모라로 소돔으로 향했던, 소돔이 더 보기 좋고 살만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그곳으로 떠났던 롯이 적군들에게 잡혀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병사들을, 자기의 종들을 데리고 쫓아가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해내는 그러한 용맹함을 보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병사들을 가지고 얼마나 훌륭한 전투를 치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롯을 구하라는 명령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기 조카 롯을 구해내서 당당히 승리해서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를 축복하는 한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14장 18절에 보면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갑자기 살렘왕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종으로 성숙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확인시켜주고 축복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열방을 구원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그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자꾸자꾸 언약을 주시면서 그를 그가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12장에서 13장에서 또한 15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시죠.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이르러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땅을 너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되죠.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영원히 주시겠다, 내 후손들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그 약속에 후손을 주시지 않습니까? 당연한 질문이죠. 아브라함 하나님께 이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그 종 엘리에셀이 그 자손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내 몸에서 날 그 상속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연만하여서 도저히 아기를 갖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신 것에 대한 징표를 달라고 요구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나가서 별들의 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갖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만 그것도 모자라서 아주 중요한 징표를 그에게 직접 보여주시죠.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암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 동물들을 가져와서 작은 새들을 빼고 큰 동물들을 둘로 쪼개서 그것을 양편에 두고 나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렇게 명령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횃불이 되어 나타나셔서 그 쪼개진 동물들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이러한 언약을 맺는다고 확증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징표를 주실 때에 그 쪼개진 동물들 사이로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고대 사회에서는 서로 어떤 언약을 맺고 계약을 맺을 때에 동물을 쪼개서 둘이 함께 지나가면서 둘 중에 하나 누구든지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이와 같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를 하는 그런 의식을 치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비슷한 징표를 주시면서 언약을 하시면서 본인 혼자 그 동물들 틈으로 지나가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는 나와 맺은 언약을 언제든 깰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지만 나는 너와 맺은 약속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이 모든 언약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선한 행실과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순종도 보시지만 내가 비록 순종하지 못해도 끝까지 달려가지 못해도 내 믿음이 부족해도 내가 불순종하여 실패하여도 하나님을 배반하여도 나는 너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징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와 함께 거기를 지나가셨다면 우리는 그 율법의 무거움 속에서 그 율법의 그 무서운 명령 속에서 하루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 지나가시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절대 변하지 않고 내가 너를 이끌어 약속의 땅, 약속의 장소, 내가 최종적으로 머물어야 할 그곳까지 반드시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70여 세에 이르는 거의 200년이 안 되는 인생을 살다 죽었기 때문에 그의 자손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2000년 후에 다시 그 땅을 회복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또 그 나라를 이루어 살아갈지 그걸 보지 못했죠. 그런 먼 발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성취해 주실지 그저 믿음으로 느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그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4천년의 세월이 흘러서 현재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얼마나 멋있게 얼마나 기적적으로 성취해 가시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그 확실함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했지만 그 앞에 이러한 말을 붙여보고 싶습니다. 방황하는 인생, 영원한 언약.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확실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 우리는 방황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혼란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하시는 분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너는 이러한 일을 하라고 5년 계획, 10년 계획을 미리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하루하루 이끄시면서 우리가 믿음에 순종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조금은 저와 관련된 대화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이곳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제가 필라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선배들, 정말 많은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하게 될 줄은 정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인간적으로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지난 1년처럼 정말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었던 그런 기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정말 야 이거 나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제가 받아야 할 믿음의 연단, 시험, 도전, 어떤 믿음의 성숙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셨는지, 또 앞으로도 갈 길이 멀죠. 아주 갈 길이 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순간순간 피할 길을 내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면서 여기까지 오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언약을 지켜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건 감사한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저 믿음으로 치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책임을 도외시해도 될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뒤에 21장에 나옵니다만 아브라함은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분명히 보다 확실하고 세밀한 것으로 그를 불렀을 때에 그것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그저 막연히 어렴풋이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에서 시작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은 성장해서 어느 땐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확실히 깨닫고 즉각 순종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그 다음날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일찍이 일어나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으로 다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모리아산에 이르러 그곳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무엇보다 확실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셨고 아들 이삭을 살려주는 것은 물론 다시 한번 그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확증을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부터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 그 누구보다 소중한 아들, 그 무엇보다 값진 인생의 최고의 성취라고 할 수 있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드렸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저 먼 옛날에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의 예화로 끝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나름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계획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고 큰 목표가 있었고 소위 요즘 잘 쓰는 말로 비전이 있었고 하나님께 뭔가 큰 것을 이루어서 저기 있는 말씀처럼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뭔가 멋진 일들을 해보고 싶은 소위 야망들, 거룩한 야망들이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나는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너의 사역, 너의 목표, 너의 비전, 너의 인생 자체를 나에게 바치라 그 명령하실지 모릅니다. 저는 명령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참 두렵고 불편하고 부담이 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신다면 그것이 어찌 무리한 요구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사역,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 모든 업적들, 성취들, 성공들, 이것마저도 이제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저는 그저 무지하고 아무것도 아닌 종입니다 하고 주님께 엎드려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생각하면 더욱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아니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 자신을 번제 삼아서 주님 앞에 드려야 할 때가 이루고 있다가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갈 때에 무엇을 우리는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그 무엇도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 각자의 영혼, 여러분의 삶이 번제로 드려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것을 우리에게 직접 명령으로 요구하지는 않으셨지만 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이삭을 바쳐라, 뭘 해라 요구하지 않으시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의 예표로 주어주신, 하나의 교훈으로 주어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자녀를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삭이 아니라 내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드려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끝까지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각자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소원들, 꿈들, 계획들, 이거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방황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막연히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곳이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마지막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릴 때까지 그곳이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거쳐야 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제단을 쌓아야 할 그곳에 곳이 그곳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까지 그는 수많은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세월이 빨리 올수록 복된 자라고 믿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끝까지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결단하고 확인하고 회개하고 씻음 받아서 다시 한번 충성을 맹세하고 주님께 언약을 새롭게 드리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